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잠깐 다뤘던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좀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네트워크를 전공했기 때문에 IP 비디오, 미디어 오버 IP 이런 개념이 나올 때부터 이게 뭐 장점도 있고 한계도 명확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이건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공을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쉽게 예측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전공으로 하셨던 분들은 네트워크 IP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만 해도 너무 주눅들고 겁내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네트워크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과연 네트워크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과연 네트워크는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네트워크는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가에 대해서 다뤄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네트워크 이론을 배우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IP 헤더 구성이라든가 비트의 구조와 설계, IP 그룹, 라우팅 막 이런 것들을 다루진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실무 위주로 꼭 알아야 할 하드웨어적인 특성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비를 고를 때 사기당하지 않을 팁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의외로 네트워크에 대한 용어들을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와 기술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굳이 영상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직업상 네트워크를 다뤄야 하는 분들이라면 다 한 번쯤 보시는 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강의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아마 이렇게 네트워크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의 강좌로 만들어 놓은 강의는 찾아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네트워크라는 거는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살펴봐서는 끝이 안 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답답할 수 있지만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 번에 살펴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네트워크에 대한 대략적인 기본 지식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비는 넷기어의 AV라인으로 출시된 M4500 시리즈고요. 정확한 모델명은 XS-M455입니다. 여기 아래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스펙들이 적혀 있잖아요.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무슨 외계형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끝까지 보신다면 이 스펙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에 아시게 될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네트워크 전송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지를 아주 기본 중에 기본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챕터 1의 제목이 바로 데이터는 어떻게 전송되는가 입니다. 여기 두 대의 컴퓨터가 있어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ABC라는 문자를 전송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두 대의 컴퓨터를 이렇게 데이터 케이블로 연결을 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사람이 만든 놓은 ABC라는 문자를 컴퓨터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예 저 문자 형식으로는 저장조차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이진수밖에 모르는 바보니까요. 그래서 이걸 컴퓨터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이진수로 바꾸어서 저장하고 전송해야 합니다. ABC를 이진수로 바꾸면 010000001, 010000010, 010000011이라는 이진수가 됩니다. 이건 제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ASCII라는 코드 값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를 ASCII 코드 값으로 바꾸어서 컴퓨터에 전송해주는 아주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우린 이걸 매일 쓰죠. 이 장치의 이름은 바로 키보드입니다. 다들 아시죠? ASCII 코드표를 보시면 0부터 127까지 총 128개의 값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의 개수가 128개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A는 ASCII 값으로 65가 됩니다. B는 66, C는 67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입력하는 문자가 ASCII 코드 값으로 전달된다는 간단한 실험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Alt키를 누르고 숫자 65를 누른 다음에 Alt키를 떼면 놀랍게도 A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알파벳 대신 ASCII 값을 직접 입력한 거예요. 참 재밌죠? 이런 과정을 암호화라고도 합니다. 데이터 전송에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암호화예요.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컴퓨터들끼리 통신을 할 때 ABC 이런 문자가 아니라 01000001 이런 식으로 이진수를 서로 전송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전선을 통해서 보내려면 전기 신호로 바꾸어야지만 전송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전기로 바꿔봅시다. 이진수를 전기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우리가 1이라는 비트가 두 개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0이 과연 몇 개가 들어가는지 정확하지가 않겠죠. 0이 이 사이에 3개가 들어갈지 4개가 들어갈지 5개가 들어갈지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다 타이밍을 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구간을 잘 잘라서 타이밍을 정해주면 0이 몇 개가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타이밍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전송속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1초에 1기가번 가면 1기가bps가 되는 거고요. 10기가번이 가면 10기가bps가 되는 거죠. 타이밍의 속도가 바로 네트워크의 속도가 되는 겁니다. 참 쉽죠? 그래서 이렇게 0과 1의 신호를 보내면 되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0과 1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상태가 바뀌면 0으로 하고 아니면 1로 하자. 아니다. 그냥 0볼트, 1볼트 이렇게 구분하자. 그것도 아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면 0으로 하고 플러스면 1로 하자.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NR진이, R진이, 맨체스터니, 바이폴라니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 전기 신호가 코딩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모든 네트워크의 맨 아랫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실제로 배달맨들인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더넷은 맨체스터 코딩을 사용하고요. 광통신에서는 NRG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 대의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렇게 문자가 아니라 이진수 코드 값을 전송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연결해야 하는 컴퓨터가 이렇게 두 대가 아니라는 거죠. 한 회사만 하더라도 수십 대, 수백 대의 컴퓨터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들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단순하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 속에서 상대가 어디 있는지까지 찾아가야 되는 과정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OSI 7레이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OSI 7레이어는 바로 이렇게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때 사용되는 방식을 정의해 놓은 프로토콜이에요. 말 그대로 오픈 시스템에서 상호 연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인터넷은 어떻게 동작해야 되나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먼저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을 한번 주문해 볼까요? 사람이 치킨을 시킨다라는 명령을 내리면요. 먼저 치킨집으로 전화하자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단계를 수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전화를 걸고 한국말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주문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치킨을 실제로 만들어서 배달맨이 통에 담을 거고요. 이걸 오토바이라는 실제적인 전송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겠죠. 실제 정보의 전달 과정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각각 어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이라는 레이어 개념으로 부르게 되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OSI 7레이어입니다. 이것을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어플리케이션은 ABC를 전송하자, 프레젠테이션은 ABC를 0100 이런 식의 이진수로 바꾸게 되고요. 세션은 전송하는 동작마다 번호를 붙이자, 트랜스포트는 ABC가 전송됐다고 응답을 받을까 하는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는
것은 전송을 위한 단위, 그러니까 패킷으로 만들어서 IP 주소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링크는 하드웨어 전송 단위, 그러니까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하드웨어 주소인 맥 주소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피지컬은 0100이라는 전기적 신호로 이것을 전송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전문 용어를 써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확실히 좀 있어 보이죠? 그럼 각 계층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어플리케이션은 사람이 만드는 거고요. 프레젠테이션은 압축을 어떻게 할까 요것만 고민합니다. 세션은 연결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끝단이자 컴퓨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TCP를 다루는 거예요. 이놈의 목표는 불안정한 IP라는 재료를 가지고 안정적인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아주 기특한 놈이에요. 네트워크 레이어는 IP라는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가 제법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보통 스마트 네트워크 장비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 레이어를 지원하는 겁니다. 데이터링크 레이어는 레이어 구조로만 보면 굉장히 아랫단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래에 있는 애는 0101 전기적 신호를 움직이니까 자기는 그래도 그 위에 있는 하드웨어 주소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예 쟤네들보다는 내가 낫지 요런 생각을 하는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지컬 레이어, 물리적 레이어는 제일로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기 신호를 다루는 맨 마지막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단계를 구분해 놓으면 일 처리하는 게 좀 쉬워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과정하고 똑같죠.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잖아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끝.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 이 7개의 단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7개의 단계는 인간적으로 좀 많아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저건 좀 너무 FM이다, 적당히 현실적으로 타협을 좀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실제 인터넷을 동작시키는 TCP/IP라는 프로토콜 구조에서는 이것을 줄여서 4단계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 인터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렇게 4단계로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공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7개의 레이어 모두를 좀 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뭔지 공부를 한 다음에 이것의 생략본에 대해서 배워야지 생략본만 가지고는 공부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OSI 7 레이어를 이용해서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동작한다는 것까지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랜하고 웬이 도대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랜하고 웬은 네트워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랜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러니까 소규모의 네트워크를 의미하고요. 웬은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러니까 대규모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라고 책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가 좀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한 책들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라는 것이 사실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만들어진 개념인데 알파넷이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미국 놈들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웬은 대도시나 국가 단위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라고 배웠는데 저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많이 헷갈렸어요. 그러면 서울하고 수원은 연결하면 랜인 거예요? 웬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설명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같은 공유기, 같은 네트워크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게 랜이고요.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것은 다 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야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 뭐 대도시 기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로 치면 그냥 나라 대 나라의 연결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웬은 인터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놈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애들은 다 랜에만 연결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한 놈씩 웬과 랜에 동시에 연결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이중 스파인 거예요. 랜에도 소속돼 있고 웬에도 소속돼 있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놈들을 바로 라우터라고 합니다. 원래 라우터의 의미가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에 동시에 연결되어 네트워크의
경로를 설정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라우터를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라우터의 이름이 바로 인터넷 공유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쓰는 인터넷 공유기는 SK, LG, KT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요.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핸드폰 이런 애들이 묶여있는 랜에도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다양한 장비들이 인터넷의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유기겠죠. 이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놈을 그래서 라우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기의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랜 포트 중에 색깔이 다른 포트가 한 개가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WAN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인터넷선을 연결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포트들의 컴퓨터를 연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기가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들을 인터넷의 세상으로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공유기를 보니까 컴퓨터에 연결하는 포트가 4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컴퓨터가 5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회사라면 어떨까요? 수십 대, 수백 대의 컴퓨터가 다 여기 연결돼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라우터의 뒷단에 이렇게 네트워크 스위치를 달고 그 스위치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돼요. 이것을 또 다르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구조가 바로 우리가 네트워크 설계에 많이 쓰이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라우터가 WAN이라는 인터넷망과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랜망을 서로 연결해주게 되고요. 라우터의 바로 뒷단에는 우리가 랜에서 쓰는 네트워크 스위치들을 총괄해주는 스위치가 붙게 돼요. 이 스위치를 우리가 백본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백본 스위치는 직접 컴퓨터들하고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 보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백본의 하단에서 실제로 컴퓨터들하고 연결해서 실무를 처리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놈을 바로 스위칭 허브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실무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놔서 그렇지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라우터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좀 무시무시하죠. 백본 스위치는 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긴 백본 스위치와 라우터를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스위칭 허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스위칭 허브 하면 보통 이렇게 생긴 놈들이 있고요. 물론 가정용으로는 당연히 더 작은 포트의 장비들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위칭 허브를 많이 쓰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미 허브라는 걸 또 썼거든요. 그러면 더미 허브하고 스위칭 허브는 뭐가 다르냐?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바로 사기를 당하지 않는 첫 번째 꿀팁입니다. 더미 허브는 초기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하던 놈이고요. 요즘은 저가 용 허브들도 다 스위칭 허브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는 태생적으로 좀 달라요. 더미 허브하고 스위칭 허브는 생긴 것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둘 다 똑같이 램포트 있고요. 똑같이 공유기하고 컴퓨터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허브들의 스펙을 봐도 둘 다 똑같이 1GBps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만 보고 사면 싼 더미 허브를 고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차이점은 내부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더미 허브는 쉽게 말해서 내부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스위칭 허브는 그 내부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더미 허브는 1GBps를 5개의 포트로 나누니까 한 포트당 200Mbps씩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기를 잘한 거죠. 반면 스위칭 허브는 어떤 포트들끼리 통신을 해도 대역폭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포트에서 다 1GBps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스펙은 1GBps로 같지만 스위칭 용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더미 허브는 1GBps가 총량이 돼요. 그리고 업로드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곱하기 2 해서 2GBps를 더미 허브의 스위칭 용량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스위칭 허브는 포트당 1GBps가 보장되니까 5개의 포트가 달려있으면 5GBps가 되잖아요. 여기에 업로드 다운로드 2를 곱하니까 총 스위칭 용량은 10GBps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스위칭 용량 구분하는 방법을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포트 수를 보고 제품의 스펙을 보시면 스위칭 용량을 따져봐서 이게 더미 허브인지 스위칭 허브인지 구분하실 수가 있게 됐고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속아서 물건을 사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네트워크의 세계에서는 싼 게 비지떡일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제대로 된 값을 치러야지만 제대로 된 성능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의 세계예요. 자, 그리고 스위칭 허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관리형과 비관리형, 그러니까 매니지드 스위처와 언매니지드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바로 기능에 있어요. 매니지드 스위치는 각 포트마다 개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위치를 가지고 여러 개의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VLAN이라는 기능이 들어가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용도로 네트워크 스위치를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VLAN이라는 기능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오늘 강좌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초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스위치의 링크를 이중화할 수 있는 STP라는 기능을 또 제공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매니지드 스위치는 두 개의 랜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것을 마치 한 개처럼 동작시키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회선, 예비회선으로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묶어서 대역폭을 두 배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비관리형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스위칭 허브 두 개를 놔두고 랜선 두 개를 연결하면 네트워크가 뻗어요. 잘못된 루프가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포트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한다면 무조건 매니지드 스위치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매니지드 스위치가 그만큼 비쌉니다. 그래서 NDI나 단테 AV, SMT2110처럼 많은 대역폭을 사용하는 비디오 오버 IP 프로토콜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복잡한 IP 구성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매니지드 스위치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네트워크 에러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오버 IP에서 많이 사용되는 넷기어의 AV 라인 스위치들은요, 모두가 다 스위칭 허브 이면서 관리형 스위치, 그러니까 매니지드 스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1Gbps부터 100Gbps까지 다양한 속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 연결 방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구리선 기반의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죠. 뭐 구리선이니 쿠퍼 구조니 이러니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RJ45제, 그러니까 랜선 있잖아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RJ45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바로 레지스터드 잭의 약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45 말고도 다른 레지스터드 잭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45번째가 바로 RJ45 잭,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랜단자예요. 그래서 보통 랜선이다 그러면 저 RJ45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랜선을 까보면 이렇게 8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중에서 4가닥만 사용하면 우리는 100Mbps 속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8개를 다 써야지만 1기가, 2.5기가, 5기가 아니면 10기가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8가닥 한 선 한 선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가운데 구리선이 있고 그 주변을 피복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긴 스위치나 랜카드에 꼽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랜선의 구조와 숨어있는 여러가지 비밀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파헤쳐 볼 거예요. 그래야지만 왜 네트워크가 이렇게 복잡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맨 먼저 생기는 질문, 랜선은 왜 꼬여 있을까요? 랜선을 보면 이렇게 8가닥이 있는데 각각의 랜선들은 두 가닥씩 서로 꼬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선은 꼬여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랜선만 꼬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일까요? 이걸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 전자기 기학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까지는 배우지 않을 거고요. 그냥 후려쳐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접근을 할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플레밍의 왼손 법칙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배웠던 거 있죠.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오늘 그걸 할 건 아니고 우리는 오른손바닥 법칙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엄지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고 했을 때 손바닥 방향으로
기반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전기가 흐르면 그 주변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자기장으로 에너지가 변환돼서 흩어지게 돼요. 전자기 방사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흩어지니까 전류는 약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주변을 차단시켜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반사돼서 다시 전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전기가 돼서 흐를 테니까 전류량은 작아지지 않을 겁니다. 이 원리대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SDI BNC 케이블이에요. 흔히 코엑셜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그거요. 코엑셜 케이블은 정확하게 이 원리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SDI 케이블이 랜선보다 전선 거리가 먼 거예요. 물론 이것도 3G SDI에 한정적인 거지 12G로 가면 좀 말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다뤄보게 될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전선 주변을 감싸기만 해도 에너지 손실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8가닥의 랜선을 만들게 되면 랜선의 굵기는 아마 김밥만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공하는 것도 장난이 아닐 거고요. 물론 가격도 엄청 비싸겠죠. 그래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일단 8개의 랜선 모두를 코엑셜 케이블로 쓰는 것은 포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냥 날선 써야 돼요. 가격을 낮춰야지 뭐 팔아먹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구리선을 쓰면서도 저렇게 에너지가 자기장으로 다 바뀌어서 날아가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나온 결론이 바로 전선을 꼬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꼬인 부분은 서로 반사가 돼서 전자기 방사 현상이 좀 덜해질 거고요. 실제로 저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더 먼 거리를 보낼 수 있더라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렇게 전선을 꼬아버리니까 노이즈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구리선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노이즈가 들어오면 그대로 구리선에 전기 신호로 더해져서 노이즈가 흐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의 꼬임 쌍선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요.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노이즈가 서로 상쇄되는 효과, 그러니까 마치 노이즈 캔슬링처럼 동작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저 노이즈는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죠? 제가 이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와요. 뭐 다른 전자기기에서 나온다, 미국이나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전자기기가 없던 시절에는 저런 노이즈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노이즈는 바로 외계에서 날아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죠. 그 빅뱅의 결과로 우주가 탄생했고요. 그 에너지가 식으면서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발생한 에너지는 우주 전체에 고루 퍼져서 관측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죠.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그 우주 배경 복사를 비주얼적으로 그리고 사운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우주 배경 복사의 실체입니다. 네, 다들 놀라셨죠? 우리가 흔히 노이즈라고 부르는 화면과 소리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의 전자기파적인 검출 형태인 거예요. 실제로 아노 앨런 펜지어스와 로버트 우드로 윌슨이라는 분이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공로로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수신장치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외부 환경들 극복하기 위해서 랜선에는 정말 놀라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여기 랜선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을 한번 까봤어요. 눈썰미가 뛰어나신 분들은 한눈에 알아보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사진들을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겁니다. 저도 한 번도 의식하지는 않았었는데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진짜 좀 이상하네 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기를 보시면 랜선이 꼬여 있는데 그 간격이 다 달라요. 제가 한번 사진에다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네 쌍이 꼬여있지만 꼬임의 정도가 다 다르죠. 그래서 상호 간섭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여러가지 꼼수란 꼼수는 다 사용된 것이 바로 랜선의 기술이에요. 어때요? 이 흔하디흔한 랜선이 이제 좀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좀 더 완벽하게 차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또 두 가닥씩 은박지로 감싸는 구조도 있고요. 물론 그렇게 설계를 하면 좀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게임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구리선 한 가닥씩을 한번 살펴봅시다. 구리선은 이렇게 생겼죠. 가운데 구리선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피복이 있습니다. 이 구리선에 전기가 흐르게 돼요. 당연히 0101은 전기 신호를 흐르게 되니까 랜선에도 전기가 흘러요. 당연하게도. 전압은 약 2.2에서 2.8V 정도인데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AA 배터리 한 개 반 정도니까 꽤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전기를 흘려보내면 이렇게 구리선 전체로 전기가 잘 흘러가는데 이 전기의 높은 주파수를 만들어서 흘려보내면 전기가 가운데는 비어있고 주변으로 달라붙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디스코 팡팡 막 돌아가면 벽에 가서 다 달라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하이 프리퀀시 스킨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주파에서 바깥으로 전기가 쏠리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전달되는 통로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쓰는 랜선은 어쩔 수 없이 최대 전송 속도하고 최대 전달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약 10Gbps고요. 최대 전달 거리는 약 100m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X-Base-T라고 불러요. 이렇게 10Base-T라고 써져 있으면 속도는 10Mbps 그리고 전송 거리는 100m로 한정됩니다. 100Base-T라고 적혀 있으면 속도는 100Mbps, 전송 거리 100m고요. 1000Base-T라고 하면 1Gbps 속도의 100m 거리, 10Gbase-T라고 하면 속도는 10Gbps고 전송거리 100m 이런 식으로 해요. 참고로 이것하고 비교해가지고 광 네트워크는 10Gbase-X처럼 X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현재 존재하는 모든 네트워크의 종류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넘어가 봅시다. 아마 이렇게 다 한 번에 비교해서 설명하는 곳은 없을 거예요. 먼저 10Mbps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더넷의 시작이에요. 원래 네트워크는 10Mbps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당시로서는 엄청난 속도였어요. 그래서 야, 여기에서 더 빨라질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곧바로 100Mbps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이더넷보다 10배 더 빨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고속 네트워크다 라고 해서 패스트 이더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존재하는 장비들 중에도 100Mbps 이렇게 쓰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무슨 최신식인 것처럼 100Mbps라는 말 대신 패스트 이더넷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야, 빠른 네트워크 이거 되게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건 착각인 거죠. 하지만 패스트 이더넷은 고유 용어이기 때문에 100Mbps에 이 단어를 써도 오버스펙은 아닌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꼼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스펙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럼 1Gbps는 뭐겠어요? 100Mbps가 고속 네트워크니까 1Gbps는 초고속 네트워크가 되겠죠. 이후로는 저런 식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1Gbps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속도인데 이것만 해도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Gbps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야, 이건 구리선으로 안 돼, 이건 광 케이블 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등장한 광 케이블의 속도가 바로 1Gbps인 겁니다. 지금 보면 너무 약하죠. 그건 우리가 이미 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봐와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1Gbps 속도 중에 광 케이블로 만들어진 것을 SFP라고 해요. 광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한번 다룰 거니까 오늘은 그냥 속도만 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1Gbps를 구리선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또 잘 동작을 한 거예요. 어라? 이게 되네? 그럼 좀 더 속도를 높여볼까? 라고 만들어진 게 바로 2.5Gbps가 나옵니다. 이건 사실 1Gbps에서 속도를 조금만 높이면 얻을 수 있거든요. 약간의 투자로 대역폭이 두 배로 늘어나니까 투자 대비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최근 출시되는 컴퓨터에 달려있는 기본 네트워크 단자가 바로 2.5G 네트워크가 됩니다.
겁니다. 이게 뭐 고객들 좋으라고 넣어준 게 아니라 이게 원가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마케팅적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잖아요. 네트워크 속도가 2.5배 빨라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냥 달아주는 거예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스펙도 좋아 보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2.5G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2.5G 이상의 속도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써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10G 네트워크 스위치를 써야지만 2.5G를 제대로 쓸 수 있다라는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넷기어의 AV라인 제품 중에는 2.5G를 제대로 지원하는 네트워크 스위치가 있기는 해요. 여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넷기어 AV라인의 공식 대리점인 DB네스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G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건 5G 이동통신이 아니에요. 이더넷 속도가 5G, 그러니까 5Gbps라는 겁니다. 이건 또 왜 만들었냐? 우리가 USB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속도인 USB 3.0의 최대 속도가 바로 5Gbps예요. 그러니까 USB 방식으로 랜카드를 만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속도가 바로 5기가인 거죠. 물론 뭐 10G짜리의 USB 3.1이나 3.2 이런 규격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 5기가를 보통 USB의 최대 속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5기가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좀 재미있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10G망으로 다 구성을 해놨다고 칩시다. 그런데 보통의 노트북에서는 10G망 지원이 안 되거든요. 아니면 썬더볼트 단자를 이용해서 썬더볼트 10G 외장형 랜카드를 써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가격도 비싸고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노트북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 5G를 지원하는 외장형 랜카드, 그러니까 소넷의 솔로 5G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일반적인 노트북에서도 5G 네트워크를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10G 네트워크가 있죠.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10G가 바로 구리선이 낼 수 있는 최대 속도거든요. 그리고 10G 네트워크서부터 본격적으로 광 케이블이 사용되게 됩니다. 2.5G나 5G는 광 케이블로는 전용 속도가 없어요. 10Gbps를 지원하는 광 케이블은 SFP+라고 표시를 하고요. 왜 이런 용어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뒤편 광 케이블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G를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광 케이블로만 낼 수 있는 속도들이 나옵니다. 10G 다음에 나오는 네트워크 속도가 바로 25G예요. 자, 이제부터는 모두 광 케이블로만 가능한 속도들입니다. 10G가 나온 다음에 나온 네트워크 규격이 바로 25G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이게 끝입니다. 더 높은 속도는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닌데 나 40G, 50G, 100G 네트워크도 들어봤는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25G가 광 케이블로 낼 수 있는 속도의 한계입니다. 그럼 50G, 100G짜리 네트워크는 뭐냐? 그건 바로 두 가닥, 네 가닥씩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5G 네트워크는 SFP28이라는 규격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G 네트워크는 10G를 4개 묶어서 QSFP+라는 규격으로 전송되고요. 50G는 QSFP28, 그러니까 두 개짜리를 묶는 거예요. 그리고 50G를 위해서 SFP56이라는 규격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100G짜리 네트워크는 SFP28을 4개 묶은 QSFP28이라는 규격으로 100G 네트워크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직 테스트 단계로 QSFP56, QSFP-DD, OSFP처럼 새로운 방식들을 가지고 200G에서 800G까지 다양한 속도를 테스트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건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현존하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 규격에 대해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꼬임선 있죠? 트위스트 페어라고 부르는, 두 가닥씩 꼬아놨으니까 트위스트 페어가 되는 거고요. 이게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해서 카테고리라는 구분법을 사용합니다. 카테고리 1, 2, 3 해서 카테고리 8.2까지 존재하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뭐 캣5니 캣6니 하는 그 캣이 바로 카테고리의 줄임말이에요.
자리예요. 빠르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카테고리 1이 있고요. 이건 두 가닥 자리예요. 카테고리 2가 있고 카테고리 3이 있고 카테고리 4가 있고 카테고리 1, 2, 3까지는 우리가 잘 쓰지 않고요. 카테고리 4부터 우리가 아는 8가닥 짜리 구리선이 등장합니다. 속도는 20Mbps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5, 카테고리 5E, 카테고리 6가 있죠. 아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격이 바로 카테고리 6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의 차이점을 보시면요. 카테고리 5서부터 가운데 심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닥씩 완전히 구분되도록 아예 영역, 공간을 구분해 놓는 거고요. 카테고리 5E와 카테고리 6를 자세히 보시면 꼬임 정도가 달라요. 카테고리 6가 더 많이 꼬여져 있죠. 여기에서 대역폭을 높여서 카테고리 6A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예 두 가닥씩 은박지로 감싸버리면 카테고리 7이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7과 카테고리 8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선의 꼬임 정도가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1서부터 카테고리 8.2까지가 꼬임선, 그러니까 트위스트 페어 규격에 전부 다입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카테고리 7까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카테고리 구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속도의 구분에 관계없이 랜 케이블은 겉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이 생겼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랜선 겉에만 보고 이게 10메가인지 100메가인지 1기가인지 10기가짜리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품의 스펙에 맞는 케이블을 꼭 사용하셔야 하고요. 속도에 맞는 카테고리 규격의 케이블을 쓰셔야겠죠. 저가형 랜선을 사면 저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는 것처럼 구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러니까 저가형들은 대충 만들겠죠. 그러면 속도가 제대로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올 겁니다. 딱 돈만큼 속도가 나오는 게 바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랜선을 보면서 저처럼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구리선인데 전기도 같이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POE라는 규격입니다. 원래 POE는 Voice over IP 전화기라든가 PTZ 카메라, AP06이 이런 장치들처럼 네트워크와 전기가 함께 써야 되는 장치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장치들은 랜선도 연결해야 되고 아댑터도 연결해야 되고 하니까 사용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만약에 랜선으로 전기까지 같이 보낼 수 있다면 아댑터를 안 써도 되니까 배선이 굉장히 단순해지겠죠.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주요한 용도는 보이스 오버 IP,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기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POE의 규격 첫 번째는 전송할 수 있는 전기가 15.4W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PTZ 카메라처럼 좀 더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장치에도 이걸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게 POE 플러스라는 규격입니다. POE 플러스는 장치당 30W까지 전기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장치들은 이 POE 플러스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람 욕심은 또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니의 FR7처럼 덩치는 엄청나게 큰 카메라들,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카메라들도 우리도 POE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형 장치들에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나온 규격이 바로 POE 플러스 플러스라는 규격입니다. POE 플러스 플러스는 2018년도에 나온 규격이니까 굉장히 최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랜선으로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전력 공급하고 데이터 통신하는 것을 하나의 케이블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선이 아주 단순해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전원을 설치하기 힘든 곳에서도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니지드 스위치를 쓴다면 개별 장치의 전원을 켜고 끄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POE의 정확한 동작 원리를 알려면 세부적으로 A모드, B모드 뭐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하지만 오늘은 그냥 빠르게 지나가면서 훑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할게요. 그런데 저는 처음 이 POE 기능을 보고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랜선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POE가 지원되는 랜선을 노트북에 꼽으면 노트북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POE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스위치들에는 POE가 지원되지 않는 장치를 연결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POE는 액티브 모드하고 패시브 모드가 있거든요. 액티브 모드의 POE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연결된 장치가 POE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기를 보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POE의 경우에는 POE가 지원되지 않는 장치를 연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일부 저가형 POE 스위치들은 패시브 방식으로 동작하기도 하거든요. 패시브는 뭐냐 하면 강제로 그냥 전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시브 POE 스위치에는 POE가 지원되지 않는 노트북 같은 제품을 연결하면 안 됩니다. 고장 나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POE 스위치도 좋은 거 사시면, 비싼 거 사시면 속이 편합니다. 자, 이제 구리선 기반의 네트워크는 여기까지 다루면 거의 대부분은 다 다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본격적으로 광 케이블, 그러니까 차세대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광 케이블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광 케이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일반인들이 광 케이블을 다룰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네트워크의 99%는 구리선 기반의 RJ45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면 어쩔 수 없이 광 케이블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광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 케이블 기반의 네트워크가 나온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 기반이 되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룬 강좌들은 많은데요. 실제로 실무에서 광 케이블 네트워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다루는 강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차근차근 그 기초부터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IBER이라는 단어도 있고 FIBRE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 광 케이블 네트워크를 다루시다 보면 이 두 개의 단어가 번갈아 가며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개의 단어는 완전히 같은 거예요. 이것은 미국식 표현이냐 영국식 표현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FIBER이라고 R을 제일 마지막에 쓰고요. 영국에서는 FIBRE라고 해서 E를 제일 마지막으로 쓰곤 하거든요. 이것은 센터나 컬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스펠링이 좀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뭐 이 두 개를 구분한답시고 어떤 것은 구리선 기반의 광 네트워크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다 헛소리입니다.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광통신을 다뤄볼 건데 광통신은 말 그대로 빛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송투신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디지털 광통신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봉화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은 무려 4비트로 동작하는 디지털 광통신 시스템인 최첨단 봉화 인데요. 이렇게 인류가 빛을 통신수단으로 사용된 역사는 꽤 깁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빛의 직진성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빠르게 직진으로만 전달되는 특성 때문이죠. 빛은 직진한다. 이게 진실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건 뭐죠? 빛은 직진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광 케이블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러면 빛이 휘어져서 전달되는 건가요? 아, 이게 좀 이상합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몰라도 그냥 광 케이블 양쪽 끝단에 연결하면 통신은 돼요. 네트워크도 잘 돌아가고요. 하지만 이번 강좌는 비트 전송부터 시작해서 좀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져가자 라는 주제로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의 속성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언제 이런 거 따로 공부해 보겠습니까?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빛은 직진만 합니다. 이건 맞는데 스넬이라는 사람이 무언가 법칙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빛은 직진만 하는데 굴절률이 다른 매체의 경계에서는 일정한 각도로 회절, 굴절이라는 것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물에다 숟가락 담그면 숟가락이 약간 휘어져 보이잖아요. 수영장 들어가면 우리 다리가 쇼다리로 보이고요. 그거요. 자, 그림을 보시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각도를 주어서 경계면을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빛 전체가 반사되는 전반사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굴절률이 큰 유리를 코어라고 만들어 놓고요. 굴절률이 낮은 물질을 클래딩이라고 그 주변에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코어 안에다가 일정한 각도로 빛을 쏴주게 되면 전반사
하나가 일어나면서 코어 안으로 빛이 전달되는 구조. 이 원리가 바로 광통신의 원리예요.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구리선 기반의 네트워크와는 달리 주변의 전자기파 노이즈에도 간섭을 받지 않고요. 당연히 전자기 방사 손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리선으로 만들면 최대 거리가 100m까지라고 했잖아요. 광케이블의 최대 전송거리는 무려 100km에 달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싱글 모드를 쓴다고 해도 10km까지는 너끈히 전송할 수 있고요. 멀티 모드를 사용을 해도 500m까지 무난하게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뒤에서 다시 나올 테니까 지금 모르셔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리선에 비해서 훨씬 더 긴 거리로 전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은 무조건 광 케이블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구리선으로 깔게 되면 100m마다 증폭기 달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 케이블이 없다면 우리가 쓰는 전 세계적인 인터넷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코어도 유리고 클래딩도 유리라고 하니까 저는 처음에 광 케이블의 구조에 대해서 봤을 때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이거 좀 많이 휘면 그냥 깨지는 거 아니야? 유리라면 깨지기 쉽잖아. 이런 생각 저만 했나요? 그런데 이건 기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광 케이블의 구조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광 케이블은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어하고 클래딩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위를 코팅한 층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피복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이즈가 각각 9마이크로미터, 155마이크로미터, 250마이크로미터, 400마이크로가 됩니다. 엄청 얇죠? 이것을 비율대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부터 코어, 클래딩, 코팅, 피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코어가 정말 얇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냥 조금 구부린다고 해서 깨질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구리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닥을 말아서 찌그러뜨려 놔도 데이터가 전송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광 케이블은 좀 다릅니다. 광 케이블은 코어 안에서 일어나는 전반사의 각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보다 더 얇게 케이블을 구부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반사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통신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광 케이블을 그냥 랜선 다루듯이 빽빽하게 말아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막 묶어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빛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숙제가 생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주고 다시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놈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의 전기 신호를 광 케이블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빛의 신호로 바꿔야 되고요. 광 케이블을 네트워크 스위치로 연결하려면 광 케이블의 빛 신호를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놈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광 케이블 네트워크는 계속 이 변환 과정을 단계별로 해줘야 해요. 이런 식으로 빛 신호를 전기로,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주는 놈을 트랜시버라고 합니다. 트랜시버는 이렇게 생겼어요.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물론 이 구조에 나와 있는 ROSA, TOSA, CDR 같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를 빛으로,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놈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네트워크의 속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광 케이블을 언제 처음 썼다고 했죠? 네, 1G, 그러니까 1Gbps부터 광 케이블이 사용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1Gbps를 라는 게 꿈의 속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큰 대역폭을 보내려면 광 케이블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광 케이블의 속도는 1Gbps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시버의 이름을 무엇으로 붙일까 고민하다 나온 게 바로 GBIC입니다. 기가비트 인터페이스 컨버터의 약자죠. 우리가 지금 GBIC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이게 바로 1Gbps짜리 광 네트워크에서 쓰는 트랜시버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원즈라는 속도가 자랑스러웠으면 이름도 GBIC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1995년에 처음 나왔는데 이것을 실제로 쓰려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구리선에서 사용하는 RJ45잭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이 GBIC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쓰기에 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좀 작게 만들면 안 되냐? 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렇게 나온 게 바로 2001년도에 출시된 미니 GBIC
지빅입니다. 이 미니 지빅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스몰 폼 팩터, 즉 SFP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SFP는 말 그대로 작게 만든 거죠. 지금은 우리가 거의 다 SFP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작은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오리지널 지빅을 같이 붙여보면 아 정말 작게 만든 폼 팩터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SFP로 구성된 광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컴퓨터를 다 연결했고요. 그런데 저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네트워크를 서로 완전한 속도로 연결하려면 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1Gbps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이 두 개의 네트워크 스위치는 총 8가닥의 SFP로 연결돼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까 배선이 너무 복잡해지죠. 물론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10G짜리 업링크 포트를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아직 10G가 나오기 이전이라면 이런 식으로 8가닥의 광 케이블을 두 개의 네트워크 스위처에다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QSFP, 말 그대로 쿼드 SFP가 등장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광 케이블의 코어는 아주 아주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4개뿐만 아니라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12개나 24개를 넣어도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QSFP를 사용을 하면 8가닥의 광 케이블이 아니라 단 2개의 광 케이블만으로도 서로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SFP를 4개 묶으면 4기가짜리 QSFP가 되고요. 그럼 10기가 속도를 갖는 SFP 플러스를 4개 묶으면 QSFP 플러스가 되고 속도는 40Gbps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25G짜리 SFP 28 4개를 묶으면 속도는 100Gbps가 되고요. QSFP 28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한눈에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제 트랜시버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실제로 광 케이블을 한번 연결해 봅시다. SFP 스위처가 있고요. 트랜시버가 있어요. 그리고 광 케이블이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광 케이블을 트랜시버에 연결하기 위한 어떤 단자, 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랜선에서 RJ45를 잭으로 사용하는 것처럼요. 이 단자를 바로 광 커넥터라고 합니다. 자, 광 커넥터의 종류는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SC, LC, FC, ST 이렇게 네 가지요. 먼저 SC는 스퀘어 커넥터라고도 하고요. 초기에 굉장히 많이 쓰였던 방식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커넥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 SC 커넥터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실제로 광 케이블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루센트라는 회사에서 내가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LC, 그러니까 루센트 커넥트가 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잠깐 썼었던 FC라는 방식이 있고요.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ST 커넥터가 있습니다. ST 방식은 SC나 LC처럼 작은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락킹이 있어요. 비인시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해도 잘 빠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T는 스트레이트 팁의 약자고요. 그래서 ST는 12G SDI의 파이버 전송 방식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사람들이 마치 BNC를 쓰는 것처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광 케이블이기 때문에 최대 10km까지 12G SDI 신호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디오에서는 이 방식이 가장 유리한 거죠. 이 중에서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LC 타입이에요. 현장에서 LC를 참 많이 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SFP 스위처에 트랜시버를 연결하고요. 여기에 광 커넥터를 써서 광 케이블을 연결해야 하는데 SC 방식이나 ST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 가닥밖에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LC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두 가닥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 없이 보통의 네트워크 구성에서는 LC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지 않으십니까? 이건 제가 처음 광 케이블을 보면서 가졌던 의문점이었는데요. 아니, 랜선은 한 가닥으로 통신이 다 가능한데 왜 광 케이블은 두 가닥이 있어야 하지? 이런 의문점이요. 전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 케이블이 두 가닥인 것은 양방향 통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업로드용이고
아니고 하나는 다운로드용인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아무도 정확하게 이것을 처음부터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시면 랜선은 한 가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총 8가닥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에만 보고 안에 구조를 생각 안 하면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건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의 이야기고 12G SDI를 광으로 보내는 것처럼 단방향 데이터 통신일 때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닥의 SD 케이블로도 전송이 가능해요. 네트워크는 양방향으로 통신을 해야 하지만 SDI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신호가 가기만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12G SDI를 파이버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굳이 LC가 아니라 ST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12G SDI를 광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솔루션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네트워크 깨부수기를 하는 날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 케이블을 보시면 멀티 모드하고 싱글 모드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랜선은 속도가 1G냐 2.5G냐 5G냐 10G냐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랜선이고요. 카테고리 뭐 4냐 5냐 6이냐 7이냐 관계없이 다 똑같이 RJ45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할 게 없는데 광 케이블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별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돈 좀 절약해볼까라는 꼼수에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트워크 같은 곳에서 무슨 기술이 새로 나왔다 그러면 다 돈 좀 아껴보려고 나온 꼼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멀티모드 싱글모드가 무슨 차이냐면 광 케이블의 코어에 신호를 한 개만 보낼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개를 보낼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먼저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싱글모드는 코어의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9 마이크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개의 광신호만 보낼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코어가 아주 작아서 빛이 산란되거나 하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멀리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싱글모드로 보낼 때 10km, 40km, 최대 100km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멀티모드는 코어가 좀 커요. 클래딩의 크기는 125 마이크로로 똑같은데 코어는 50 마이크로로 싱글 모드에 비해서 좀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광신호를 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대신 코어가 크기 때문에 빛이 산란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멀티모드 광 케이블인 경우에는 전송 거리가 500m 정도인 거예요. 물론 이것도 짧은 것은 아닙니다. 구리선하고 비교하면 5배 이상 멀리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싱글 모드는 아주 더럽게 작기 때문에 케이블을 만드는 것도 어려울 거고요. 광 커넥터나 트랜시버를 만드는 데도 쉽지 않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조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멀티 모드는 싱글 모드에 비해서는 좀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단가가 좀 쌉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겠죠. 너무 멀지 않은 곳을 연결할 경우에는 멀티 모드를 그냥 써도 되고요. 먼 거리, 그러니까 장거리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려면 싱글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싱글 모드인 경우에는 커넥터, 트랜시버 이런 것들이 다 싱글 모드여야 하고요. 멀티 모드인 경우에는 커넥터나 트랜시버도 모두 멀티 모드를 지원하는 제품을 쓰셔야 되겠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잘 없으셔서 이것들을 혼동해서 쓰다 보면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멀티모드는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광 케이블을 하나 연결해서 서로 통신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장치가 늘어나서 케이블을 하나 또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개를 더 공사를 했어요.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케이블이 또 필요하다고 해서 공사를 또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공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겠지만 사용자는 계속해서 추가 비용을 내야 하잖아요. 이럴 때 멀티모드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 광신호를 하나의 케이블로 묶어서 보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양쪽 끝단에다가 MUX와 DMUX를 설치하게 되면요. 여러 개의 광신호를 하나의 케이블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 공사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워크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기술되고요. 그리고 멀티모드에서는 모드의 레벨에 따라서 OM1서부터 OM5까지가 존재합니다. 이래서 광 네트워크가 좀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별건 아닙니다. OM은 옵티컬 멀티모드의 약자예요. 이쪽은 이름을 참 성의
흥이 없게 짓습니다. 멀티무드의 첫 번째 규격이라고 해서 OM1이라고 하고요. 속도는 10Gbps까지 직경은 65마이크로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OM1은 지금 잘 쓰지 않아요. 현재는 OM2부터 OM3, OM4까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지들끼리도 헷갈리니까 색깔을 아예 다르게 해놨어요. OM1하고 2는 주황색이고요. OM3하고 4는 아쿠아색으로 케이블 색깔을 지정했습니다. OM5는 아직 잘 쓰지 않아요. 멀티모드는 사실 그냥 스펙만 알면 되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건 없습니다. 여기서 끝. 그런데 멀티모드를 보니까 야 뭐 저렇게 복잡하냐, 먹스 달고 디먹스 달고 이건 너무 복잡하다, 그냥 싱글 케이블 여러 개 보내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광 케이블은 코어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이거 여러 개 보내봤자 랜선보다 훨씬 가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케이블을 그냥 묶어서 보내는 광 케이블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나온 게 바로 멀티 광 케이블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구리선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굵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닥 묶으려다 보면 케이블이 엄청나게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데 광 케이블은 그 단면이 아주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랜선만큼의 굵기만 있어도 수십 가닥의 광 케이블을 넣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복잡하게 멀티 모드니 싱글 모드니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실제로 멀티 광 케이블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에 강화 케이블을 넣고 수십 개의 광섬유를 하나의 케이블로 묶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케이블들이 바로 해저에 깔리는 해저 케이블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곧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여러 개의 광 케이블을 하나로 묶은 멀티 광 케이블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 광 케이블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MPO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사실 이름이 굉장히 간단해요. 멀티 파이버 푸시 온의 약자예요. 네트워크 쪽은 작명이 아주 성의가 없죠. 쉽게 얘기하면 직관적인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참 성의 없이 이름을 짓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멀티 광 케이블을 하나로 묶은 단자를 MPO라고 하고요. 그럼 이렇게 만든 MPO를 트랜시버로 또 연결을 해줘야 하잖아요. MPO에 흐르는 빛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놈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앞에서 잠깐 다루었던 쿼드 SFP, QSFP가 됩니다. 이렇게 MPO의 양쪽에 QSFP 트랜시버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한 번에 여러 가닥의 광 케이블을 곧바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MPO하고 MPO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한쪽은 MPO를 연결을 하고 다른 쪽에는 8개의 LC 케이블을 빼도 통신이 가능할 거예요. 심지어 이런 식으로 24개의 광 케이블을 하나의 MPO로 묶어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파트 통신함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구조고요. 아파트의 각 동마다 저런 식으로 MPO를 연결을 해서 단자함으로 보내주고 각 세대에는 SC 광 케이블로 넣어주게 돼요. 그러면 케이블 공사 비용이 엄청나게 절약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광 분배함에다가 저런 식의 광 케이블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광 멀티 케이블을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SC 커넥터를 제작할 수 있는 키트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의 광 케이블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스위치의 스펙 중에 스위칭 용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더미 허브와 스위칭 허브를 설명하면서 스위칭 용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넷기어의 AV라인 네트워크 스위처가 있어요. 스펙을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원되는 네트워크 속도와 단자 개수 그리고 스위칭 용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GSM-4328이라는 모델을 보니까 1Gbps가 24개 포트가 있고요. 10Gbps가 4개 포트 있다고 하네요. 그럼 단순하게 24 곱하기 1G 플러스 4 곱하기 10G를 하게 되면 64기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는 양방향입니다. 업로드,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을 해주면 128GBps가 나오고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스위칭 용량이 됩니다. 이게 이 스위처가 감당해야 하는 최대의 대역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펙을 보니까 정확하게 128GBps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 스위치는 최대 용량으로 사용을 해도 뻗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당연하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GSM4328과 똑같은 스펙인데 스위칭 용량이 128기가가 아니다? 그러면 가격은 더 쌀지 모르겠지만 그 제품을 사용하면 네트워크의 최대 대역폭까지 올라갔을 때 장비는 그냥 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칭 용량을 계산해서 실제 제품의 스펙과 맞춰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엔 다른 모델을 한번 볼까요? GSM4352라는 제품이네요. 이 제품을 보니까 원지짜리가 48개 포트, 텐지짜리가 4개 포트가 있어요. 그러면 48 곱하기 원지, 그리고 4 곱하기 텐지, 이것을 더하면 88G가 나오죠. 여기에 업다운해서 2를 곱하게 되면 스위칭 용량이 176GBps가 됩니다. 스펙을 보니까 정확하게 스위칭 용량이 176GBps라고 써져 있네요. 그러면 합격입니다. 이 아이는 모든 포트를 다 연결해서 최대로 돌려도 뻗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업링크, 다운링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아주 네트워크의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제부터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어디 가서 웬만한 네트워크 이야기 나와도 주눅 드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네트워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도 오늘 제가 하는 강의 안에 다 나오는 말일 거예요. 그리고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소위 얘기하는 전문가들을 만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트워크도 영상만큼이나 미신이 좀 많은 곳이거든요. 아무튼 본격적으로 업링크, 다운링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두 개의 스위치가 있어요. 각각 8개씩 컴퓨터가 연결돼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장치들은 자기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려면 이 두 개의 스위치가 충분한 대역폭으로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위치들끼리 연결될 수 있는 큰 대역폭의 통로를 업링크라고 하고요. 개별 장치들에게 연결되는 것을 다운링크라고 합니다. 보통 8개의 원지 포트당 하나의 텐지 포트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 번째의 업링크 포트를 스위치 3번과 스위치 4번에 연결하는 식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 스위치를 쓰더라도 마치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다루는 것처럼 동작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25G의 업링크 포트를 가진 넷기어 MSM4352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스펙을 보시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44 곱하기 2.5G라고 했으니까 이건 100% UTP 케이블, 그러니까 구리선으로 연결되는 걸 거예요. 그리고 POE++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리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스위칭 용량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44 곱하기 2.5G 하면 110기가가 나오고요. 여기에 텐지 포트가 4개 있으니까 40G, 그리고 업링크용으로 25G 포트가 4개 있으니까 이게 100G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더해보면 MSM4352의 스위칭 용량은 모두 500GBps가 됩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하고 구성이 똑같은데 스위칭 용량이 500기가가 안 된다? 그건 사기인 거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실제적인 네트워크를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래요. 원지 POE 장치가 총 80개 붙는 구성을 할 거고요. 이것을 4개의 물리적 네트워크로 구분을 하고 모든 장치들은 상호 통신이 가능해야 되고 이중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일단 이중화 같은 기능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매니지드 스위처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제품들은 넷기어의 MSM4316F와 GSM4230PX라는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할 겁니다. 각각의 스펙은 화면에 나오는 대로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GSM4230PX는 원지 POE가 되는 24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치를 4개 쓴다면 총 80개의 POE 장치를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처음 설계하시는 분들은
하면 이렇게 4개의 24포트 스위치를 넣고 끝냅니다. 그러면 이것들끼리 또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텐지 업링크 포트로 연결하고 끝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4개의 스위처를 각각 텐지로 연결하게 되면 업링크 포트의 대역폭은 10Gbps가 돼요. 그런데 이 개별 스위치에서 발생하는 최대 대역폭은 20기가입니다. 그러니까 1번 스위치에서 2번 스위치로 20기가는 못 보낸다는 얘기예요.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식으로 중간에 XSM4216F 같은 중앙 스위치를 하나 더 두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전체 업링크를 다 묶어주는 거예요. 물론 두 포트에 텐즈만 연결해도 병목 현상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숙제 중에 이중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4개의 텐즈 포트를 모두 중앙 스위치로 보내서 완벽한 이중화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네트워크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과제는 원지 장치가 무려 2880개가 들어가고요. 이것을 12개의 물리적 네트워크로 구분을 하고 모든 장치는 상호통신이 가능해야 되고 이중화라는 조건은 앞에와 같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총 3가지 모델의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먼저 GSM4352라는 스위치를 장치에 직접 연결을 할 거고요. XSM4328FV를 중간 스위치로 사용을 할 거고 최종 백본에 해당하는 놈으로 XSM4556이라는 모델을 사용할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 과제를 가능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됩니다. GSM4352가 48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40개 정도 장치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 설계에서 우리는 총 4가지의 네트워크 속도를 사용할 겁니다. GSM4352에 장치를 붙일 때는 원지짜리 POE 플러스를 사용할 거고요. GSM4352하고 XSM4328FV를 연결할 때는 텐지짜리 SFP 플러스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모아서 XSM4556으로 연결할 때는 25G짜리 SFP28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야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받은 숙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XSM4556을 다른 XSM4556하고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100G짜리를 서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QSFP28과 MPO예요. 우리가 다 앞에서 다뤄본 것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면 QSFP들을 연결을 할 때 보통은 QSFP28 트랜시버 두 개하고 MPO 케이블 하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당연히 비쌀 거란 말이에요. QSFP28도 비쌀 거고 MPO도 비쌀 거니까요. 그리고 또 100G라는 속도를 감당하려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스위치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은 거의 같은 랙 캐비넷 안에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거리라고 해봤자 몇 미터 되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QSFP28하고 MPO를 붙여서 일체형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될까요? 그 안에 굳이 광으로 바꿔줄 필요는 없잖아요. 구리선이면 어떻습니까? 아주 짧은 거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짧은 거리를 연결할 수 있도록 QSFP와 MPO를 일체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우리가 DAC라고 부릅니다. DAC는 여러 가닥의 구리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조 단가는 당연히 쌀 거예요. 단점으로는 거리가 1m에서 15m 정도로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비실에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들끼리는 충분히 연결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길이가 길어진다면 당연히 데이터의 안정성은 보장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야, 구리선으로 이 짧은 거리를 만드는 건 좋은데 조금만 더 길게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해서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만들어 놓은 멀티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AOC, 그러니까 액티브 옵티컬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DAC 자체가 멀티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의 QSFP28을 4개의 SFP28로 나누어 주는 것도 가능해요. 이걸 QSFP28 브레이크아웃 케이블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쪼개주는 케이블인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네트워크 규격들과 다양한 하드웨어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어요. 좀 머리가 아프시죠? 아마 지금 당장 네트워크를 구성하신다면 오늘 배운 것들이 다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비디오 오버 IP, NDI, 단테 AV, SMT2110처럼 다양한 IP 비디오의 시대가 온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복잡하고 큰 대역폭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강의가 당장 필요하지는 않 더라도 앞으로를 위한 훌륭한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